방탄소년단, BTS, 진의 입대 전 선물처럼 주고 간 솔로곡 The Astronaut, The Astronaut 1주년을 기념하며 팬들의 기부가 이어지며 의미를 더했다. 진의 첫 솔로 싱글 The Astronaut, The Astronaut 공개 1주년인 10월 28일을 기념 세계 곳곳에서 팬들의 축하 서포트가 연이어 공개되며 축제의 뜨거운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일본 팬들의 국방일보 광고, 중국 팬들의 뉴욕 타임스퀘어 광고, 한국 홈마스터와 일본 팬 서포터즈의 플래핑 버스 광고 및 병역 매거진 전면 광고 등 특별한 축하 서포트가 이어지는 중에 의미 있는 기부 소식이 전해지며 훈훈함을 더하고 있다. 방탄소년단 진의 팬 계정 진이 팬들이 진어 밑줄 볼트와 일본 투표 샤잠 팅 스포츠팬 은 진의 솔로곡 The Astronaut, The Astronaut 1주년을 맞아 진의 군부대가 있는 연천에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즐거운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연천에 있는 작은 학교 노곡초등학교와 백학초등학교 학생과 유치원 친구들에게 단체 티와 모자를 지원하며 행복한 동행의 한 예를 선보이며 진으로부터 시작된 선한 영향력을 이어갔다. 진의 또 다른 팬 계정 2층 캠페인 이트진 캠페인 은 진의 솔로곡 기념일마다 특별한 나눔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에도 진의 The Astronaut, The Astronaut 1주년을 기념하며 필리핀 네일링게이 네이버 초등학교에 학용품 전달 행사를 개최했다.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부해주시고 이 프로젝트를 계속 이어가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그들은 진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는 항상 좋은 일을 할 것입니다. Together with our love for Jin, we will always do great things 라고 전했다. 10월 28일로 발매 1주년을 맞은 진의 The Astronaut은 세계적인 밴드 콜드플레이와 진이 함께 작곡, 작사한 곡으로 한국음악 콘텐츠협회 KMCA 공인 솔로 싱글 최초의 밀리언셀러에 등극하는 등 전 세계 차트를 휩쓸었다. 진은 The Astronaut으로 미국 최고의 음악 잡지 롤링스톤 2022년 최고의 노래백에서 아시아 솔로 중 최고 순위에 오르며 뛰어난 음악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진은 내년 6월 제대 예정이다. 현재 육군 조교로 복무 중인 진은 특급 전사로 군대에서도 존재감을 빛내고 있다.